정부가 이번 주 호주로부터 요소수 2만 리터를 수입해 군수송기로 운반합니다.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에서 정부는 요소 및 요소수 수급 방안을 마련하고 이 같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. 정부는 또 외교 채널을 동원해 호주뿐 아니라 베트남 등 요소 생산 국가로부터 다음 달까지 요소 수천 톤을 수입하도록 협의하고 중국 정부엔 이미 계약된 수입 물량 수만 톤에 대해 통관 절차를 신속하게 할 것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. 이와 함께 시장 교란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요소와 요소수 매점 매석을 금지하는 고시를 오늘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.